가까운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품을 많이 쓰게 되죠. 네. 네. 근데 예법은 그런 룰이 없잖아요. 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다 안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거리를 좁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일반 품으로는 이렇게 좌우를 교차하거나, 네. 근데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자꾸 불안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품밟기를 많이 쓰게 되겠어요? 보통 째밟기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품밟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이 크게 뛰듯이 보니까 옆으로 쫓아가는 품밟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근접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아랫발길질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헛발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먹이를 내주고 공격을 유도하고 그거를 받아차는, 네, 스텝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피. 상대방이 발을 찼을 때 옆으로 빠지면서 스탠스, 방향을 바꿔주는 스텝. 이게 이제 옆, 그 품 빼며 밟기에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쓱 방향을 돌리면서 쓸 수 있는 스텝이 품배어 밟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갈짓자 밟기는 단순히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째밟기보다 옆으로 빠지면서 갈 때 내 체중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땀죽을 쳐도 직선으로 들어가면 힘의 방향이 앞으로 갔다 옆으로 꺾여야 되지만 갈짓자 밟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때릴 수 있겠죠. 타격도 마찬가지예요. 네. 타격도 그 뭐 고막치기, 안가지치기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타점이 어긋나지만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면 나도 안전해지고 좀 더 무게중심을 이렇게 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갈짓자 밟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법 택견에서 가장 필요한 스텝을 다섯 개를 뽑은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올려재기, 박올려재기, 무릎 올려재기는 기본적으로 양생학으로 봤을 때도 이 올려재기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운동이고 또 하나는 모든 발길질의 기초예요. 올려재기 수련을 계속 하다 보면 발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니까. 네. 발을 들어 올리고 뻗는 거에 익숙해져야 당연히 발길질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 마당에서 택견의 기본적인 리듬과 스텝을 몸에 익히고 그리고 나서 기술 수련을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요거를 수련하겠다는 거, 그리고 순서는 뭐 안 해오셔도 돼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아시겠죠? 한 발기부터 하나, 둘, 셋, 뒤로 갈 때 중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이크. 둘, 셋, 넷, 다섯, 넷, 에이크. 다섯, 에이크. 여섯, 에이크. 일곱, 이크. 여덟, 이크. 아홉, 이크. 열, 이크.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붙지 말고 가서 좀. 앞손 면치기. 자, 앞손 면치기. 뒷손 낙함.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록 그 장대거리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장대거리를 차고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움직이다가 들면 하나, 둘, 이발 들면 뒷발로, 그죠? 하나, 둘, 이손 대면 스텝을 바꿔서 차거나 혹은 하나, 둘, 이쪽 대면 아까 우리 갈짓자 밟기 했죠? 뒷발 옆으로 빠지면서 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면치기, 낙함, 장대거리. 아시겠죠? 자, 두 명씩 마주보고 준비.
하면서 거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네. 자, 준비 시작. 면치기 낙하했죠. 잡아준 사람이 하이. 그러면 쫓아가서 하이. 아니죠. 네, 다시 면치기 낙함 중단. 잡으면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삼중하를 다 바꿔가면서 면치기 낙함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패드를 잡은 사람이 리드를 잘해줘야겠죠. 네. 다양하게 수련될 수 있도록. 자, 준비. 이렇게 해서. 자, 주현 씨 말 보고 견주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유, 나 좋았어. 주선이 왜? 바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왜, 왜 둘 다 사람 하나 차니? 물통으로 들어가셔야지. 아, 네. 물통으로 또. 어이, 좋아. 어이, 좋아. 바로 손 연결. 손 연결, 그렇지. 아, 괜찮다.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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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